마켓 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한테 좀 좋은 소식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게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요, 올해 최우수 기업에게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거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PB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망 자체는 우선은 꽤나 괜찮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을 두드려 보았을 때 동사에 대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지금 36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 환경이 지금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나 기아라고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고요. 이렇게 나아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국내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북미나 유럽 쪽으로 판매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틀은 마련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 환율 효과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환율 효과는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이제 라인업 자체를 조금 더 다양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비싼 모습을 당연히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를 조금은 고급화시키고 판매 전략을 그렇게 이어감에 따라 북미나 또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입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살펴보았을 때 202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연간 2.5에서 3% 정도였는데 이게 2022년부터는 7% 정도까지 완전히 늘어납니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매출액이 우선은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현대나 기아 경영 환경 그리고 영업 환경 그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단히 뭐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 크게 나빠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완성차 업체치고는 꽤나 높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성장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왜 믹스라고 하잖아요. 제품 라인업도 확대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후 추가적인 성장 예상되는 대목인데 그 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약간 좀 삐끗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낙수 효과가 있어서 실적에 영향을 또 미치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차량의 판매, 주요 국가에서의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9.9%나 늘어납니다. 차량 판매가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우선은 전망 자체는 약3% 정도입니다. 매출액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더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지난해 수준의 매출액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판매량 자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Q에 해당하는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P에 해당하는 가격도 있습니다. 올해 ASP가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판매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액의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9,092만 대 정도입니다. 지난 1월에 나왔던 전망에 비하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전기차도 시장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거죠.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지금 더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인프라의 부족한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의 측면에서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역시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역시나 편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이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 매출액,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특정 분기, 뭐 하반기에 바로 업황이 악화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장이 조금은 침체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할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수혜도 있다는 점에서 주가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양과 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양이 있더라도 질 좋은 거 하나 잘 파는 네. 게 수익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해 보면은 발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중국 네. 브랜드들이 또 한국 시장에 침투를 해온단 말이죠. 이러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 네. 뭐 있을까요? 도대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양보다는 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차,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 뭐 BYD, 지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검토는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선은 가격이 싸고요. 전반적으로 조악합니다. 근데 그게 하물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산 차량을 구매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우선은 저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가격이 싸고 겉으로 보았을 때 좋다 하더라도 구매를 함에 있어서는 꽤나 망설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현대와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AS가 정말 잘 되죠. 그런 부분을 쉽게 이겨내기는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차량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외제차, 뭐 벤츠라든지 BMW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이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 현대차 임원이 딱 갔는데 정말 공포스러울 만큼 중국차가 좋아졌다 뭐 이런 기사도 네.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또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차로 수요가 몰릴 수 있고 또뭐 고장 나면은 그 AS 정말 그거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완전 난리 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관세 뭐 이익을. 둘다 단기적으로 욕심쟁이잖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총량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관세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뭐한 1, 2년 정도 동안 크게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시간을 두고 접근했을 땐 그래도 괜찮은 반사 이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강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를 줄수 있을 만한 변수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매출액의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그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 기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준으로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의 소비자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선택은 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특정 지역, 특히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AS,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인들도 중국인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본 소득 또한 높은데 굳이 저가 브랜드 차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또 사려고 하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중국산 또 관세 부과 이 모든 것들은 중국 자동차보다는 우리한테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PB님께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점수를 낮게 주시는군요. 네, 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남이 우리 거 치고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가 뺏는 거, 네. 예,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빼오는 것 중에 중국 쪽으로 좀 잘하고 있다라는 네. 기분 좋은 소식을 좀 듣고는 합니다. 네. 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략을 예.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에 따른 수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막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 부품사라든지 1차 벤더 양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기업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HL 만동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4,46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고 2019년 대비 약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원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23.7% 증가한 559억 원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큰 모태가 있기 때문에 성장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컨택을 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시점에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도 우리가 꼭 봐야 하는데 중국산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는 것도 중국이고요. 중국은 크게 세 가지 섹터만큼은 고품질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2차전지, 태양광 패널이 핵심이 되는데 지금 그 틈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합 부품사들이 뚫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일시적이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종합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실적만큼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뷰를 들어보면 좀 고를 게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완성차인지 부품차인지 네. 네, 어떤 게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완성차입니다. 아, 큰 거. 지금, 네. 아, 이유는 거.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뭐 업황이 혹시나 좀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종합 부품사라든지 1차 벤더에 대해서 사실상 협상을 함에 의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종합 부품사는 너무 잘 갑니다만, 종합 부품사가 아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가지만, 종합 부품사나 1차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네. 1차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주가의 상승은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역시 완성차 업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현대, 기아 잘 가는데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완성차라면 현대차, 기아 이 중에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 뭔가요? 네.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아에 비해서 현대의 주가가 우선은 더 탄력적이지 않나 그리 보여지고 네. 오늘도 240일 기준 신고가를 방송하기 직전에 움직임이 나오더니 확 뚫어버렸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지금 밝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5조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16조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미국과 인도 핵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곳, 거기에서는 지금 증설과 함께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올해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시행하는 가운데 배당 수익률 또한 5%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현대와 기아,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36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업들 중에는 1차적으로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7만 1,500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K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자동차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